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4월 21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4월도 벌써 이게 넷째 주죠. 초반에 토요일, 일요일이 낑겨가지고 4월달은 총 5주 경마가 펼쳐집니다. 자, 이제 넷째 주 경마인데요. 오늘 금요 경마, 부산, 제주, 전부 다, 뭐 역시나 경마라는 게 그렇듯이 편성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을 노릴 달러박스 경주도 몇 개가 있고, 강축에 찍어 먹기, 뭐 강축이 있는 경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두세 개 경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역시 뭐 열심히 준비한 대로 소신 있는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4월 21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먼저 공지를 드립니다. 제주 1경주부터 오늘 첫 경주부터 승부입니다. 11시 출발이죠. 제주 1경주가 제주 1경주에 아나짜리 하나 째리는 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나짜리 한 놈을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좀 부담가는 첫 경주긴 합니다만은 첫 경주부터 기분 좋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제주 1, 6, 7, 부산은 1, 2, 4, 7.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후반부에 6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중간에 2경주, 그 다음에 마지막 7경주, 2경주, 7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뭐 주중에 뭐 어제, 그제, 많은 분들이 문자 신청 먼저 해 주셨습니다. 주중에도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문자 신청을 안 하신 분들, 요 영상 보시고 하루 전에 입금해 놓고 좀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1경주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다 많이들 몰리셔가지고 운영자가 좀 피곤하니까요. 특히나 또 1경주가 승부처 때는 더 바쁩니다. 그래서 요 영상 끝나고 내일 내가 조철이하고 한번 같이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뭐 기존 회원분들이야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하루 전에 요 영상 끝나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경마 채널 넘버원 경마 채널 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자 이제 좀 있으면 10,000명 갑니다. 10,000명 빨리 채울 수 있도록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3년 4월 21일 금요 경마 제주 첫 번째 승부처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입니다. 별정 A형이고요. 700만원 이하.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입니다. 첫 번째 승부의 포인트는요, 이 6번 마 미래 최강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고 팔리고 있습니다. 전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렸던 마필입니다. 강수환이가 타고 차분하게 선입전계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는 좀 덜 팔렸어요. 직전 경주는 좀 덜 팔렸습니다. 역시나 승부의지가 좀 덜덜하게 마필 가는 대로 그렇게 탔던 경주인데, 자 덕분에 이번 경주 강수환이 다시 한번 승부의지가 보인다. 얘가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편성이 덜덜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6번만 미래 최강이 대가리로 팔리고
뭐 대가리 들어와도 이상할 거는 없어요. 하지만 첫 경주부터 제가 A급 승부로 지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두말 않겠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우리 회원님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 요번 경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 요번 경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 조철이 제주도에 있을 때, 조철과 상당히 친분이 좀 있는 마주님 한분 계시다 그랬죠. 그분이 보유한 마필입니다. 조철하고 저기 섭지코지 있죠? 섭지코지 제주 섭지코지까지 둘이 말 타고 섭지코지 정상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이 마주님이 보유한 마필, 그 마필을 여러분들은 딱 눈여겨 봐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팁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뭐 6번 마 미래 최강의 한 방을 때리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 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놈 놓고 주력 한 방에 한 방어 두방 정도면 큰 배당은 아니지만 1경주부터 깔끔하게 한방 때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예측권 10장, 달러박스 한 방으로 시원하게 첫 경주 출발을 할 테니까요. 이거 뭐 적중은 그냥 된것 같습니다. 적중은 됐는데 주력 한 방으로 꽂아야지 돈이 되죠. 주력 한 방으로 갖다 붙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시 한번 야물게 잘 들어가겠습니다. 뭐 쌍, 역상까지 해가지고 역상 승식을 노리면 당연히 삼상승까지 여러분들은 소액 배팅으로라도 조금 안고 가실 수 있는 거죠. 쌍승식 대가리가 뒤집히니까 배당이 좋겠죠. 자, 1경주 달러박스 승부. 뭐 짭짤한 배당으로 올것 같으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부산 거를 좀 승부를 하고요. 제주 거 메인 승부가 제주 후반부 두 개, 제주 6경주하고 7경주입니다. 자, 먼저 제주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렇게 빠른 선행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6번 마 천재선, 박성광이가 기승을 한 천재선 정도가 선행 갈수 있는 마필인데요. 천재선도 끝걸음이 좀 불안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첫 번째 들어가는 메인 승부는요, 최근 들어서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번 마 햇살입니다. 우리 첫 번째 승부 1경주에서는 강수환 기수를 좀 뒤로 돌리는 인기 1위였는데, 자, 요번 경주 3번 마 햇살이요, 부담 중량이 60kg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물론 끝걸음에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꾸역꾸역 끈기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직전 대비 59에서 60, 소폭이나마 또 증가를 했어요. 이제 60 단위로 들어갔는데, 레이팅 60점까지 경주입니다. 거기에 지금 레이팅이 60점까지 꽉차 있어요. 까뜩 잘못하면은 3착 아래로 빠지는 수도 있죠, 이런 애들이. 그죠? 하지만 안쪽 게이트로 들어가고 경주 조건이 좋아진 3번 마 햇살이 굳이 승부를 회피할 이유가 별로 없다. 총
9전을 뛰었는데 8번을 3차간에 들어왔습니다. 우승 3번, 2착 2번, 3착 3번. 무조건 얘는 거의 100% 승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경주 굳이 3번마 햇살이를 불안하게 볼 이유가 없다. 비록 부담 중량이 60kg지만은 놓고 때리는 대가리,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 놓고 때리는 메인 승부의 대가리로 공략을 합니다. 자,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대가리로 왜 노린다고 설명을 드렸죠? 3번마 햇살이. 얘를 놓고 한방 조지는데, 후차권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혼전입니다. 한 6, 7마리가 쫙 팔리는데요. 자, 이 중에는 가도 안 되는 마필들, 한 3마리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필요 없는 빨갱이들 싹 잡아 꺾고요. 조철 스타일, 깔끔하게 찍어 먹기 완장으로, 자, 3루코, 예측권 20장. 자, 조철의 메인 승부 한 방. 배당에 관계없이 시원하게 한 방. 찍어 먹기 들어갑니다.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좀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철이 노리는 후착 완장으로 갖다 때릴 놈한 놈. 이번 경기 제가 선행 마필들이 그렇게 세질 않다 그랬습니다. 때리고 올라오는 놈에다가 한방 때리는 거죠. 자, 3번마 햇살이를 놓고 직선 승부에서 같이 손잡고 들어올 한놈 노리면서 자, 3번마 햇살이 메인 승부 한 방.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마지막 7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행운의 럭키 세븐. 제주 7경주. 제주 경주를 상한가 두 개로 또 마무리를 해야죠.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놓고 때릴 대가리가 한 놈이 있습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직전 경주에 탐색했던 한 놈, 그놈에다가 후착 한 방이다. 이번 경주는 뭐 대가리 9번마 천지대부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후착만 잘 고르면 되겠는데요. 자, 9번마 천지대부죠. 직전 경주에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물론 장타왕한테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차분하게 선입전개하면서 박성광이가 기대대로 갖다 꽂아줬습니다. 자, 9번마 천지대부. 이번에 장타왕이랑 같이 다시 한번 또 리턴 매치가 들어가는데, 자, 이번에는 장타왕한테 따일 일이 없다. 자, 9번마 천지대부. 요놈을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를 놓습니다. 자, 이 4번마 장타왕이요. 3월 24일 날 천지대부를 이기고 우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주가 잘 풀렸죠. 요 경주죠. 천지대부를 이겼어요. 추입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그 다음 전 경주는 어떻게 됐느냐? 인기 3위 팔리고는 올라오다 말았어요. 경주 기록도 비스무리하고, 경주 기록이 1분 42초고, 1분 42초 0. 하지만 이 경주는 우승을 했고, 이 경주는 6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못뛴게 아니고, 또 얘가 잘뛴게 아니고 다른 애들로 인해서 약간의 어부지리성으로
입상을 하고 못하고 했던 마필이 바로 4번마 장타왕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상당히 많이 팔릴 겁니다. 장타왕. 거의 100길이 가까이 갈것 같은데. 요번 경주 역시도 전현준이로 바꿔놓고 최강 승부수를 예고를 합니다. 뭐 54kg, 부담 중량도 적당하고. 자, 하지만 요번 경주 조철 노리는 한 마리는 따로 있다. 그래서, 자, 요번 7경주,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직전 경주에 탐색했던 한 놈, 요 위에 제가 올려놨죠. 항상 요 위에 올려놓는 그 레이스 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요 위에 올려놓는 거. 가장 그 경주의 핵심입니다. 직전 경주에 탐색했던 한 놈을 제가 후착 한 방이라 그랬죠. 그러면 대가리는 9번마 천지대부를 놓고 때리는 거예요. 자, 천지대부를 놓고 때리는데 이 4번마 장타왕,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지금 한백 용장하고 장타왕하고 업서거니 뒷서거니하고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것 같은데. 자, 현장에서는 아마도 김재원이의 한백 용장이 원래는 더 팔리는데, 현장에서는 전현준이의 장타왕이 대끼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요번 7경주는요. 자, 9번마 천지대부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4번마 장타왕이 아닌, 직전 경주에 탐색했던 한 놈이라 그랬죠. 직전 경주에, 갈아치측도 조금 섞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초반에, 마필이 출발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슬금 어영부영 탔던 놈한놈 배당도 좋습니다. 그래서 9번 천지대부를 놓고 직전에 광팔고 뒤에서 놀았던 놈 요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뭐 때리고 바치기 하는 거 적중은 뭐 최하. 본전 이상은 나오니까, 요번 메인 A급, 요번 메인 승부, 꼭 현장 예상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에 또 찍어먹기 한 방, 메인 한방 깔끔하죠? 배당에 관계없이, 중배당이면 중배당, 고배당이면 고배당, 조철에 한 방씩 갖다 때리는 메인 한 방,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한번 시원하게 하이파이브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부산 경마가 이제 1, 2, 4, 7. 1, 2, 4, 7. 이렇게 4개 경주고, 그중에 메인 승부가 2경주와 마지막 7경주예요. 2경주와 마지막 7경주가 아니죠. 8경주까지 있으니까. 자, 2경주와 7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자, 중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계좌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 여기 지금 화면에 월정액 한달 문자가 2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상당히 할인이 많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36만 원이죠. 36만 원. 월 12회죠. 12회. 3만 원씩이면 36만 원인데, 20만 원이면 16만 원. 거의 50% 가까이 할인이 되는 월정액 여러분들 많이 이용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어쩌다 한두 번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뭐 필요 없지만,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정액들
많이들 더, 뭐, 많이들 이용하고는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좀 할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정액 입금 계좌 요 아래 빨간색으로 지금 나와 있죠. 요거는 새마을로 좀 이용을 해 주시고, 뭐 위에 신한은행도 되고, 양쪽 다 아무거나 다 가능한데, 가능하면 월정액은 아래 빨간색으로 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경마도 1경주부터 들어갔죠. 부산 경마도 1경주부터 바로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제주 1경주도 제가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놨는데, 부산 1경주도 달러박스를 한번 대가리를 놓고 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자, 요번 경주는요, 신마 두 놈이 강대가리하고 강대끼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 2번마 골든 스텔라하고 3번마 오케이 드림이에요. 그죠? 자, 두 마리가 인기 1위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마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기는 중간에 뭔가 5% 부족하다, 대끼리가 들어오기는. 여러 변수가 있는 가운데, 또 경주거리가 1000m 단거리가 아니고 1200m가 변수입니다. 자, 특히 이제 3번마 이 오케이 드림이란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얘는 경주로 입장하면서 한번 요동을 부려가지고 이제 다시 봤죠. 제가 볼 때는 재검 때 모습은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교도 좋았고, 훈련도 좋았어요. 다실바하고 관리원하고 번갈아 가면서. 능검시 모습 기록은 상당히 좋지만, 일단은 그래도 뭐 기존 마필들하고 뛰었다는 것도 감안을 하지만, 일단 능검시에 최선 전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능검에 꼭 잡고 여유를 부린다든지,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1분 01초 6이라는 건조지로의 01초 6이면 상당히 잘뛴 거죠. 우승각이죠, 우승각. 자, 그래서 얘가 대가리가 팔리고. 자, 2번마 골든 스텔라도 잠재력이 있습니다. 신윤섭이가 능검 받았는데 황우장사, 뭐잘 뛰는 애죠. 2번마 골든 스텔라. 얘는 뭐 500담화가 넘는 애, 508kg죠. 물론 뭐 오케이 드림도 490kg 가까이 되고, 두 마리 다 덩어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둘다 3세 안말인데요. 자, 3세 안말 경주 중에서 이제 두 마리가 차츰 잠재력도 있고, 자, 많이 뛰어줄 놈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두 놈이 손잡고 들어오기가 뭔가 껄끄럽다. 뭔가 껄끄럽다. 한 마리 그럼 대안이 없으면 그냥 3번, 2번, 2번, 3번 대끼리 한방 추천하고 말아야죠. 괜히 객기 부리면서, 자, 1경주부터 뭐 달러 박스를 가니 A급 승부를 가니 썰레발이 떨을 일이 없단 얘기죠. 노릴 말이 없으면 그냥 결대로 2번, 3번 마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 요번 경주는 우리가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전 경주에 요놈 놓고 승부했다가 얘
제가 욕하기 싫으니까. 지읒된 놈 하나 있죠. 원수가 앞으로 가야죠. 뭐 어떤 놈인지 우리 조철 회원님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조철의 문자를 받고 조철의 ARS를 들으신 분들은 아,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가 복수전 한번 하러 가는 놈. 이놈이 어떤 놈인가? 대번에 아실 건데. 한번더 갑니다. 조철이 그랬죠. 조철이 노리는 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내 마음에 들게 뛸 만큼 뛰어갖고 깨지면은 그 다음에는 포기를 해도 계속 꼬였던 놈. 분명히 육군 벗어날 놈인데 전계가 계속 꼬였다. 전계가 꼬였어. 와, 늦발도 하고, 외곽 뺑뺑 돌고, 여러모로 뺑뺑 꼬였던 한 놈. 다시 한번 노립니다. 2번, 3번. 최저배당. 요거. 뭐한두배 나올란가요? 두 배? 만약에 2번, 3번이 뭐한 3.5배, 4배, 35원, 40원, 요 정도 나오면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배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3배 이하로 떨어지면 꺾는 거죠. 대끼리만큼 꺾고. 자, 조철이 3, 3번, 미호도 다시 한번. 3번 오케이 드림이 대가리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자 요번에도 오면 쌍까지 온다 역쌍까지 온다 분명히 요놈이 기본기를 조철이 알고 있는데 계속 경주가 꼬이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더 줍니다 자 그래서 자 부산 일경주 대끼리 맞건 2번, 3번 빨갱이, 빨갱이 너나 사세요. 2번, 3번 대끼리마권 너나 사세요. 너나 사세요. 해놓고 우리의 달러 박스 대가리 요놈을 놓고 역상보까지 역상까지. 노리면서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번 때려 볼 테니까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일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바로 연타로 이경주인데요. 자 요거 육군 기복 마필들 접전인데. 요거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딱 상한가 또한번 걸린 것 같습니다. 국산 육군 1200. 자, 육군 약한 편성입니다. 자, 2번마 글로벌 사랑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조철이 그래도 이뻐라 하는 박제이가 또 탔는데요. 직전 경주에도 뭐 인기 3위 팔리고 3착 들어왔으니까 잘 뛰었죠, 열심히. 자, 2번 글로벌 사랑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다. 자, 해피블루의 페가콘. 우리가 배당이 없어도 한방 완짱 찍어 먹자. 4.2배가 나왔었네요. 자, 그 경주에서 박재희 교수 잘 뛰었습니다. 앞에 딱 붙어가면서. 뭐 경주거리가 1300이 좀 길어 보였고 그래서 1200으로 줄어든 요번 경주기 때문에 더더욱 얘가 대가리가 팔릴 수가 있어요. 2번 마 글로벌 사랑. 하지만 조철이 볼 때는 그래봐야 직전 경주 이 9번 마 페가콘 2착했던 이 페가콘하고 한
구마신차 정도가 벌어졌습니다. 구마신차. 이창마하고 구마신차. 이창마하고 구마신차가 났어요. 이빨이 조졌단 얘기죠. 그래서 강하게 이놈을 인기 대가리로 놓고 때릴 만큼 그렇게 믿음을 주는 마필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요번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 글로벌 사랑을 의심을 하면서 글로벌 사랑을 깨고 날라들어올 한 놈. 자, 부산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메인인데, 자, 2번 마 글로벌 사랑. 안쪽 게이트의 조건도 좋고, 1300에서 1200으로 줄었고, 이건 뭐 무조건 강대가리 팔리죠. 거의 올 전대지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요. 경마라는 게꼭 직전 경주 뛴것 같이 똑같이 들어오면 대끼리가 다, 경마가 다 대끼리로 끝나겠죠. 자, 그래서 2번 마 글로벌 사랑을 뒤로 돌려놓고, 자, 훈련도 잘 해놓고, 훈련도 잘 해놓고, 게이트도 원하는 게이트로 잘 받았어요. 다음에 기승기수도 딱 적임기수로 올라갔습니다. 최근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안 팔려요. 최근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근데 컨디션 최상으로 맞춰놓고요. 자, 훈련 시 컨디션 좋다 그랬죠. 원하는 게이트에 딱 들어갔어요. 원하는 말몰이를 할수 있는 기수까지 붙었어요. 대가리 놓습니다. 뭐 전대지 대가리 팔리는 2번 글로벌 사랑. 배당판에 쫄지 마시고,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달러박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요놈 이길 놈, 2번 글로벌 사람 이길 놈이 분명히 있다. 기본 능력도 앞서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교도 좋고, 게이트도 좋고, 기수도 좋고, 자, 삼박자가 맞은 요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시원하게 이경주 상한가도 한번 조지로 들어갈 테니까. 이경주에 딴놈 몰라도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는 그냥 대가리로 왔다.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께 뭐 주력으로 들어오면 상한가고요. 받치기 삑사리가 나도 서운할 게 없는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4경주.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요번 부산 4경주는요. 뭐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요번 부산 4경주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참고하시면, 뭐, 8번마 두바이 원정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8번마 두바이 원정대가 있고, 한 마리는 안 팔리는 아나짜리가 한 마리 있다 그랬죠. 역시나 어제 설명 들으신 분들은 이 배당판 딱 보면 안 팔리죠. 완전히 안 팔립니다. 요 아나짜리도 강하게 한방 노리면서, 자, 4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세 번째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 A급 승부 한방 짭짤한 중배당으로 노리면서
자, 사경주 수요 라이브. 어제 라이브 했던 영상 꼭 한번 리플레이해서 보시고요. 경마장 가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안 그러면 뭐 경마장에서 요즘엔 핸드폰으로 다 보시니까 핸드폰에서 부산 사경주 조철이 뭐라고 떠들었나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자, 부산 사경주 찍어 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웬가라면 요것도 적중을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 적중은 필연이고, 주력으로 한방 갖다 꽂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사경기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승부처 두 번째 메인이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죠. 부산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오늘 뭐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7경주가 메인 승부인데요. 자,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좀 3군 능력 마필들의 비슷한 마필들의 혼전 접전,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24조 김길중 마방의 6번 마 캡틴 골드. 제가 최근 두 번 모두 대가리로 놓고 때려드렸죠. 여러분들께 두구라를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요.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고요. 뭐 앞에도 갈 수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기승기수도 이성재 기수에서 조금 더 믿음이 가는 최시대 기수로 바뀌었고, 모든 조건은 딱 보면 일견 얘를 위한 경주로 딱 편성이 짜 있는 것 같아요. 부담 중량도 그대로고. 그죠? 이거 여러분들 직전 경주 생각나십니까? 로드 투 브이. 우리가 대가리로 놓고 3번 캡틴 골드. 한 40배 나왔죠? 39.4배. 우리가 조철이 여러분들께 또한 40배짜리를 때려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 경주에서 우리한테 효자가 됐던 이 캡틴 골드인데, 자, 이번 경주는 이 캡틴 골드 말고, 그때 당시 캡틴 골드가 인기 5위였네요. 그죠? 남들이 덜볼때 우리는 노리는 거고, 자, 이번 경주는 이 6번 막 캡틴 골드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대가리로 팔리고 있어주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7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다. 자, 요 6번 막 캡틴 골드를 이길 놈이 또한 놈이 있는 거죠. 요놈 역시도 조철이 직전 경주에 대가리 놓고 때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짭짤하게 뭐 대길이지만 한 4배짜리 완장으로 때려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자, 어쨌거나 이번 경주 6번 막 캡틴 골드를 이기러 갈놈 당연히 쌍승시까지 노려야죠. 이번 경주는 쌍승, 복승, 삼복승은 물론이고 삼쌍승까지도 역상승 대가리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 자, 6번 캡틴 골드는 와봐야 후착이다. 조철이 노리는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를 놓고, 자, 오늘 7경주 마지막 승부처죠.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의 달러박스. 요거 무조건 쌍승식까지 왔어요. 삼쌍승까지 꼭 챙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6번 마 캡틴 골드 말고 요번 경기의 포인트는 달러박스에 안아짜리에다가 주력 한 방이 들어간다는 거죠. 요것도 제가 볼때한 20배, 한 20배에서 30배. 조철이 제일 좋아하는 승부 배당이죠. 한 20배에서 30배, 요 정도 되는 배당을 노리면서,
자, 부산 7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 예측권 20장. 벤츠 한대 한번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자, 6번 막 탑틴 골드가 자빠지는 그림까지, 배당까지 챙겨가면서. 자, 마지막 7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현장에서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멋지게 하면서 내일 토요 경마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경주까지 제주,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다시 한번 방송 마치기 전에 부탁 말씀,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하루 3만 원입니다. 3일에 7만 원이고, 또 월정액 12회입니다. 금, 토, 일 곱하기 4주. 12회. 36만 원이죠. 거의 반값 할인입니다. 20만 원입니다. 12회 월정액. 많이들 이용하셔가지고, 할인들 많이 받으시고요. 월정액 계좌, 아래 빨간색 계좌, 새마을금고로 남겨주시고, 성함 입금하시고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 가셔야 내일 한구라 하십니다.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들 내일 한구라 못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